한국에서 치료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잘 지내고 돌아왔다고. 뭐 현재 상태는 크게 문제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돌아왔는데. 뭐 다시 훈련 가 있어서 선수들하고 같이 나부터 선수들과 만나게 돼서 너무 기분 좋고 또 새삼 느끼지만은 나를 비롯해서 우리 코칭 스텝 그리고 선수들 우리 지원 스텝 모두가 코로나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새삼 그렇게 느끼게 됐다. 지금 영양 섭취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지금 라마단 기간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로발람 뭐라고 얘기해? 꾸아산 꾸아산? 꾸아산 기간이라서 선수들 영양 섭취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내가 원하는 훈련을 못하고 지금 선수들이 영양 상태를 봐가면서 지금 훈련하고 있고 지금 훈련 스케줄도 강도 높지 않나 그냥 선수들이 영양 섭취에 맞게끔 지금 우리가 훈련 프로그램 짜고 있다. 중성교에서 이제 6월 3일부터 시작하는 월드컵 예선에 있어서 우리가 좋은 경기 할 수 있게끔 오늘 처음 선수들과 대면했고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좀 많이 바꿔나가는 생각과 몸 상태와 모든 것을 좀 전면적으로 좀 많이 바꾸려고 지금 이제는 생각하고 있죠. 원하는 목표는 다 이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일단 성패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인도네시아 축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축구를 하기 위해서 좀 노력할 것이라고. 아니 뭐 오늘 자체 경기는 선수 개개인 능력을 한번 실현해본 것이고 지금 선수들 체력이 많이 영양 섭취랑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체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색깔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 Walaupun belum maksimal, apalagi fisik terutama kan. Dan teman-teman juga udah mulai saling mengenal lah satu sama lain gimana cara coaching bermain. Kondisi saya sekarang ya alhamdulillah udah cukup membaik walaupun belum 100%. Harapan ya mungkin maksimal ya kalau bisa juga tembus di tim inti. Ya kalau posisi baru sih enggak, tapi di klub juga pernah mainin posisi sayap juga. Yang pasti coach apa yang coach mau. Targetnya mungkin saya pribadi maksimalin terakhir ya kalau bisa kita bermain bagus dulu untuk hasil ya belakangan. Ya pokoknya buat teman-teman tetap dukung timnas, semoga tim nasional semakin jaya ke depan.